우리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저희요? 어디에서? 어디서 처음 만났지? 둘이는 어떻게 보면 내가 연결시켜줬지. 아 진짜로? 큰일 났네. 아 그래? 롯데자이언츠 뭐 행사하는 자리에 갔다가 혜정이를 처음 봤는데 대우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 마음에 든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혜정이 마음에 든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어떻게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자리를 마련해줬어 같이. 그때 혜정이가 대우를 많이 깠지 그때. 대우가 들이댔는데 깠어. 아니 깐 이유가 뭐예요? 아니 처음부터 너무 들이대는 거야 진짜. 어떻게? 아니 부산 남자 스타일로. 아니 그래도 조금 네, 좋다. 서로 알고 이렇게 이제 그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너무 마음에 든다 사귀자 이렇게 하니까 사실 나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진짜. 사실 덩치도 좀 그치, 크고 그치. 이러니까. 그치. 지금부터 근데. 이제 적응이 됐어 눈이.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들었는데 작전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친구로 이제 지내면서 가까워져야 되겠다. 이제 좀 저를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정말 좀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 같아요. 일단 내가 21살 때 이제 무릎 수술하려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수술이랑 작은 수술도 힘들잖아. 근데 딱 들어갔는데 내 옆에 누가 있다 기다려준다는 것 자체가 든든한 거잖아. 아, 그럼. 저는 좀 되게 안쓰러웠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선수잖아요. 선수한테 수술은 굉장히 위험 부담도 많이 가지는 거고 앞으로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가정 환경을 알고 있으니까 누가 갈 사람이 있냐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가서 옆에라도 있어주자 그런 마음에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선뜻 허락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수술하는 동안 이제 기다리는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막 눈물이 막 나려는 거예요. 너무 좀 진짜 막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전 처음에는 그냥 한 하루 정도 있다 올 생각이었는데 그 모습 보니까 못 내려오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동안 소변도 처음 받아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 남자로서의 모든 게 다 간 것 같아. 그래서 평생 진짜 눈물 안 흘리게 이 여자는 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무조건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거지. 이거는 내가 인정할 수 있다. 그때 내가 이제 퇴원할 때 내한테 집 데리러 오라고 서울로 오라 하더라고. 기차 타고 올라가고 지차 끌고 부산 내려왔는데 가면서 지가 내한테 딱 그 말을 하더라고. 혜정이랑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하면서. 그때 내한테 딱 혜정이랑 결혼할 거라고 얘기했어. 근데 좀 오래 연애해가지고 오래 길어졌지. 이게 이제 마음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연봉 200만 원인데 뭘 어떻게 해? 결혼 어떻게 해?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꼭 결혼해야겠다 생각했지. 20살에 처음 만나 8년의 연애 끝에 평생의 동반자가 된 아내 혜정 씨. 그러니까 진짜 고생할 때 밑바닥부터 만났던 거야. 맞아, 밑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호의 그 지금 은퇴하기 전까지 성장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함께 같이 해온 분이기 때문에 진짜 대호를 만든 분이야. 그래, 맞아. 무명의 신인 시절부터 은퇴할 때까지 아내 혜정 씨는 이대호 선수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내 감정을 좀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 솔직히 울고 싶은 것도 있고 좀 힘들다는 내색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뭐 롯데자이언츠의 4번 타자, 팀 리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 척 안 하고 뭐 아파도 아픈 내색 안 하고 이게 살아왔고 뭐 진짜 솔직히 뭐 슬픈 일이 있으면 좀 울 수도 있고 그렇지. 티를 낼 수 있지만 야구장에서만큼은 티를 안 내려고 했던 게 이제 좀 터지는 것 같아. 은퇴하면서 다 터진 것 같아. 그래서 은퇴식하고 우리 후배들 회식하고 방에 와서 이제 이야기 좀 하고 잤어 둘 다. 11시에 눈을 딱 떴어. 늦게가 자자해서 눈을 딱 보니 둘 다 울고 있었어. 둘이 누워서 유튜브 가서 우리 은퇴식 영상도 조금 보다가 슬퍼서 또 울면서 또 그만 보고 한 3일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정말 선수생활이 끝이 끝나니까 그렇죠.
야구를 하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꼭 이겨야 된다. 이 사람한테 지면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왔고 정말 무서웠거든요. 야구장 가는 것도 무서웠고 팬들 보는 것도 무서웠고 제가 성적이 좋아도 팀이 성적이 안 좋으면 괜히 팬들한테 미안했고 그런 생각을 버린 게 딱 정확하게 1년 됐습니다. 은퇴 시즌 마지막에 때는 좀 야구가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팬 여러분의 함성만큼 든든하고 힘이 나는 소리도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2년간의 추억, 팬들의 함성을 그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또 고마운 게 뭐 이렇게 힘든 시절 같이 하기는 같이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또 그걸 잊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저한테 그 초심 뭐 사실 조금 이제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제가 뭐 소위 떴다 뭐 이런 그게 있으면 뭐 내가 낸데 그리고 뭐 조금 그게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니까. 맞아 맞아. 근데 뭐 만나면서 사실 그런 게 진짜 거의 없었어요. 네, 그게 너무 고마워. 근데 재유 씨랑 같이 야구 생활을 같이 한 거야. 같이 이뤄낸 거야. 같이, 같이 이뤄낸 그래. 거야. 재유 씨가 없었으면 안 됐겠지 이런 상황들이 모든 게. 그렇지. 혼자서는 못하지. 너무 고맙지요. 이게 와이프한테도 고마운데 와이프 어머니 아버님한테 너무 고마워. 항상 그렇게 믿고 딸을 나한테 주셨고 지금도 항상 아들 같이 이렇게 다 챙겨주시니까. 그리고 이번에 고희영 같은 경우도 그냥 한갑을 그냥 지나갔거든. 가족끼리 밥 먹고.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였어. 꼭 한 번은 아버님 생신을 꼭 축하해 드리고 싶었는데. 참 좋네요. 뭐 이렇게 나오면 처음 해보거든요. 네. 친구들도 와서 먹고 또 눈물 나. 마음이 열려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래 엄청 울었어. 아, 근데 대우가 아버님 모시고 와가지고 옷을 딱 꺼내더라고. 그러니까 옷을 아버님하고 맞춘 거야. 그걸 다 입혀드리고 나비넥타이 딱 해가지고 딱 아버님 멋있네 딱 하는데 야 거기서 너무 그 또 대우가 장인어른이라고 안 해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버지 한단 말이야. 이야 진짜 멋진 아들이구나. 와이프를 만날 때는 진짜 나는 완전 이름도 없는 무명이었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가진 것도 아무도 없었는데 아들 삼아서 그래. 계속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해주셨던 게 너무 감사했고 그냥 아들로서 그냥 생일 잔치를 좀 크게 해드리고 싶었어. 갑자기 내가 생각났던 게 내 친구들이 트로트 가수인데 생신 때 노래 한번 불러주면 좋겠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부탁을 했잖아. 근데 진짜 바쁜 스케줄인데 너 아이, 시간 다 내서 와줘가지고. 친구들하고 춤추고 거기 오신 아버님 친구분들 뭐 어머니 친구분들하고 놀고 그냥 마치 그냥 무슨 파티 같았어. 야 그거지. 진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 대우가 또 우리 뭐 또 뭐 이렇게 줬었잖아. 봉투 줬어. 근데 근데 우리가 딱 딱 안 받았어. 안 받았거든. 요 한 명만 받아갔어. 요 한 명만 받아갔어. 아 받아갔어. 나는 받아갔지. 다 받아간 줄 알고. 나는 왜 받았냐 그러면 부산은 별로 이렇게 결혼식이나 이런 거 같이 가면 또 다시 자비하라고 얼마 주나 주는 게 있어. 부모씨가 있어. 나는 그래서 부모씨 있네 해가지고 받았는데 봉투를 봤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비 이제 자비. 아니 그때 우리 이제 차에서 이제 공항 데려다 주면서. 뭐 봉투를 주더라고. 근데 구윤이는 약간 받으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받아야지 주는데. 아니 주는데 받으려 그러는 거야. 내가 뺏어가지고 야 치아라 무슨 치아라 이거 딱 이렇게. 근데 사실 나는 이게 얘가 딱 뺏었잖아. 왜 그러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가 다 뺏어 다 줬잖아. 다 근데
신유 한마디 했어. 치아라, 나도 돈 번다. 그 말 정말 멋있었다. 돈 좀 번다, 유세 떨지 마라. 나도 번다. 이러면서 맞아. 딱 주고 재수 씨한테 줘라. 재수 씨 이랬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역시. 역시 평산신 씨. 결론은 내가 얘기해놓으면 얘가 다 지 걸로 다 해. 그리고 나는 사실 그때 가족여행을 잡아놨었거든. 근데 가족여행도 뭐 다 취소하고 왜냐면 이게 먼저니까 여행은 또 언제 갈 수 있잖아. 아니, 나는 스케줄이 전혀 없었어. 그래. 아니야, 너 스케줄 하나 뺄 것 같잖아. 나 하나 뺐다, 하나 뺐어. 지금 이대호 지금 선수 아버님 지금 생신에 가야 되는데 스케줄 안 갑니다. 바로 딱. 야, 너는 끝까지 멋있구나. 아버님, 어머니한테 좀 이 뭐야 어깨가 올라가야 된다나. 내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분위기도 띄워주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효도한 기분이 나가지고 나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버님 축가도 같이 해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너무 고마웠는데 너희들한테 고맙다는 말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와이프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밥을 함께 해주고 싶었어. 근데 이 아내가 이제 20살 때 제가 연애를 시작했고 20살 연애를 시작했는데 힘든 과정이 또 많이 있어서 풀어왔을 때 무릎 부상을 당했을 때도 아내가 연애 중이었지만 서울까지 와서 이제 소변이나 대변 다 받아줬고 그러면서 연애를 좀 오래 했고 결혼까지 가게 됐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좀 행복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우리 예승이 예슬을 보고 있으면 와이프도 있지만 그냥 와 얘들 너무 행복하겠다. 그냥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그냥 예승이 예슬가 아빠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빠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네, 그냥 행복해요. 딴 게 없어요. 그냥 아빠 야구해줘. 아빠 부를 때죠. 그냥 저도 모르게 울컥 올라오는 거죠. 와, 내가 아빠가 됐네? 그런 거. 아빠다. 아빠. 집에 왔는데 와이프가 그냥 새벽에 뭐 촬영 끝나고 야구할 때도 끝나고 가면 항상 엘리베이터 앞에 나와 있고 불 켜진 집에 들어가게 하고 새벽에 새벽 4시에 들어와도 항상 도착하면 전화해달라 요거 지하철 왔다 하면 항상 문 열고 엘리베이터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게 내가 행복하네. 정말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힘들게 야구를 해왔지만 그냥 와이프나 애들 보면서 내가 너무 사랑을 받는 게 느껴지는 거 보상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귀인을 만나셨네. 진짜로. 지금도 항상 그래요. 제가 하늘에서 할머니가 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와이프 마음인 것 같고 저도 더 살려고 노력하죠. 근데 얼마나 강압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일 끝나고 왔는데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나요? 얼마나 강압적이지. 얼마나 무섭게 해요. 강압적이다. 제가 연애할 때 항상 그랬어요. 불 꺼진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항상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나 원룸에 혼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겨울에 그 냉기 있잖아요. 너무 싫더라고. 그런 걸 이야기하고 결혼하니까 와이프가 더 그렇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공감과 이해예요. 아내분이 하신 게 공감과 이해인데 나는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거 좀 많이 힘들어. 나 외로워. 그럴 때 성장 과정을 보니 그렇겠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 부분을 좀 편안하게 해줄게. 이게 공감과 이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니 성인인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되면 이 공감과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내분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하시고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행동이 그냥 그 뒤에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죠. 네. 이번 편은 우리 남편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네, 또. 인지 또 세. 저도 그래서 불 켜놓고 잔단 말이죠. 그냥 저는 막. 불은 켜놓고 잔다. 그러면 스마트 조명기로 바꾸면 돼요. 어플로 킬 수 있거든요. 그럼 진짜 안 봤으면 좋겠다. 여러 부부들이 불편한 방송이 되게. 네. 근데 진짜 아내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든든하겠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할머니가 이제 이 마음에 그 비빌 언덕, 편안함을 주는 언덕이었다면 이제 성인이 돼서부터는 아내분이
그 마음에 비빌 언덕 내지는 방공호. 네, 왜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방공호에 딱 들어가 있으면 편안하고 보호받는 것 같잖아요. 아내분이 그런 역할을 하셨네요. 아, 진짜 그런 것 네네. 같아요. 지금도 뭐 일 많이 하다가 딱 집에 들어와서 딱 침대에 딱 누우면 진짜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너무 포근하다. 너무 좋다. 그런 게 느껴지니까 네. 그 공기도 느낄 수 있잖아요. 정말 이게 그런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냥 와이프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가서 누우면 편하고 그냥 이게 사랑받는다는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제 아내가 없었으면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계약금 받은 거 얼마 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와이프한테 용돈 받았습니다. 오, 진짜 사랑이시네요. 네. 네. 얼마 줄 수 없죠. 와이프 다 관리를 하는데. 왜요? 네? 우리 형돌 씨는 이 방송도 좀 아내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주 여기부터는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 여기서부터 봐요. 저 형돌 씨는 여기서부터는 이번 주 휴방이라고 해요. 아, 이거 지금 연말 지금 특집이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네. 와, 진짜